오늘장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그리고 불사조 리서치 김진경 본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지난주 공략주 먼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부장님, LG에너지솔루션 최고가 기준으로 13%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전략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 대형주들 조금 부진한 상황에서 LG에너지솔루션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리는 모습을 보여줬죠. 뭐 가장 중요했던 건 뭐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1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겁니다. 1분기에 이 소재 쪽에 이런 재료 가격 인상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2차 전지의 가격에 잘 녹이면서 LG에너지솔루션 셀 업체로서의 이 지위를 상당히 곤고히 하는 이런 계기가 마련이 됐고요. 1분기는 시장 컨센서스만 맞춰도 굉장히 선방했다라고 이 시장을 평가할 텐데 컨센서스보다 조금 더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외국인 아직 공매도가 제대로 청산이 되지 않았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빠른 속도의 상승세를 본다라면 외국인 공매도 청산 물량인 이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볼 만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조시푸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27%의 수익이 났습니다. 역시 본부장님 전략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사조시푸드의 경우는 제가 처음에 제시를 해드렸던 목표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물론 매도 최종 수익이나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시장 속을 보니까는 주로 원자재라든지 음식료라든지 이렇게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순환매로 움직여지고 있는 장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사조시푸드도 그와 연결되어 있는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더 지켜보면서 다시금 매수 사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사조시푸드의 경우는 이미 한 차례 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관망하도록 하겠고요. 추후 다시금 타이밍 오게 되면 제가 다시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달성 후 수익 실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분의 오늘장 공략주도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부장님, 오늘장 어떤 공략주 보고 계신가요? 네, S-OIL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OIL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국제 유가 상승과 함께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사실 바닥권에서 탈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우선 매수 포인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박스권 상단 부분 정도까지는 금일 같은 경우 좀 빠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공장들이 코로나로 멈췄던 공장들이 재가동되는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재가동되는 지역이 동남아인데요. 동남아 지역들에 있는 공장들도 정상 가동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등유와 경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그런 사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정유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개선이 됐습니다. QOQ 기준으로 본다면 200% 이상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유 쪽만 놓고 봐도 1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 정제마진 효과가 5,500억인데요. 네, 정제마진 같은 경우는 이 경유와 이 등유 관련한 부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정제 마진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6에서 7불에 불과했었던 등유와 경유 마진이 최근 30불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최근 정제 마진 초강세의 근본 원인인데요. 그런데 이 등경유에 대한 이 쇼티지가 단기간에 종료될 가능성은 매우 좀 낮기 때문에 지금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가격은 더 올라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등유와 경유의 마진을 계속적으로 올려놓는 그렇기 때문에 S-OIL의 호실적을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는 항공도 여행도 정상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공장에 사용하는 산업화로 인한 등경유를 제외하고서라도 항공료에 대한 수요는 이제부터 시작이 돼요. 항공료까지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S-OIL의 실적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S-OIL의 1분기 영업이익 사상 최대 분기이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S-OIL 하면 굉장히 유명한 게 배당이죠. 영업이익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럼 배당도 같이 커지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의 수급,
외국인의 매수를 당기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뭐 금일 같은 경우는 5.6% 정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스권, 얇은 박스권이 있었는데요. 지금 9만 5천 원 정도가 박스권 상단이었는데 박스권 상단을 오늘 돌파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전고점까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실적도 충분히 좋기 때문에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11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9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실적 기대주 SOE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진경 본부장님의 이번 장 공략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대한유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문의약품이라든지 동물의약품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제약바이오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 새로운 사업 모멘텀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로 동물의약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 특히나 R&D 성과 도출도 가시권에 좀 들어둔 상황인데요. 특히나 개 척추 손상 적응증의 생물학적 제재의 경우는 올해 품목 허가가 목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물의약품 사업 성장을 위해서 미국이라든지 호주 쪽으로 양질의 조사료, 이제 생산업체의 조사료를 이제 수입을 하고 또 판매를 통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물의약품 관련 사업도 앞으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주목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2007년부터 2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시작을 해서 유전 개발 사업에 진출했었는데요. 이 카자흐스탄 BND 광고를 운영하고 있는 카스피안 선라이즈의 지분율 10.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이런 전쟁 고조로 인해서 유가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적인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기대감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도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상 안정적으로 우상향으로 방향을 만들어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적으로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지는 만큼 대한유팜의 앞으로의 흐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12,500원에서 12,800원 사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11,850원, 목표가 14,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